막판에 어떻게 마무리하면서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오늘 장 마무리 전략은 이데일리 온의 서영원 전문가와 함께 더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막판에 시장이 조금 더 탄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지, 대비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의 움직임들을 살펴보시면 상당히 좀 강한 탄력대를 좀 보이면서 특히 대형주 중심에서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현대차, 기아 같은 자동차 관련된 2차 전지 관련된 섹터들의 강세가 좀 두드러지는 모습이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이는 우리나라 시장의 대형주 기업들의 실적도 좋은 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2월 달 FOMC 회의에서 피봇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월가에서도 좀 나왔었기 때문에 미국 선물 시장도 상당히 좀 안정적이면서 외국인 수급이 좀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원 달러 환율도 지속적으로 약세가 전환이 됐었다가 다시 강세 전환이 되면서 코스피 6,400억, 선물도 매수 전환하면서 2,600억 원어치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시장의 좀 안정세는 좀 강하게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2,400선이 좀 쉽게 돌파가 된 이후부터 2,450선도 하루 만에 바로 돌파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2,500선까지도 열어놓고 좀 지켜보실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요즘 외국인 수급들이 한국 시장에서의 흐름들을 체크를 해보면, 채권 시장에서는 3조 원가량 좀 매도세가 나오는 반면에 주식시장에서 5조 이상 매수세가 유입됐다는 점을 감안해 볼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결국엔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계속해서 강하게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반증해 주는 흐름인 만큼 시장의 상승 탄력은 좀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들을 열어놓고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도체 섹터와 그리고 또 이제 30일부터 마스크 해제와 그리고 중국 소비 관련된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눌림목자리를 이용해서 리오프닝 섹터들의 관심을 넣어놓고 공략도 가능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 마감 전략 잘 들어봤고요. 오늘 시장 막판까지 어느 정도 상승 탄력 보일 수 있을지 저희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내일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